너무 어려운데? 뭐였지? 아! 그래서 아 그래?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둘, 셋. 안녕, 나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야. 반가워. 스테이랑 그리고 여러분이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인드맵을 그릴 건데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다들 준비됐어? 나 지금 무슨 생각하게? 늘 항상 뭐 스케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끝날 때 스테이랑 이제 많이 소통도 하고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많이 궁금하고 항상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늘 내 머리 뒤에서는 스테이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 스케줄 항상 끝나고 굿나잇 메시지도 해주고 항상 뭔가 파란 하트로 많이 보내주는 편이어서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냥 하트 이렇게 뭘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기분이 어떤지 항상 궁금해요. 내가 늘 스테이 옆에서 케어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 그냥 재밌게 대화도 하고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친구처럼 내 베스트 프렌드처럼 머릿속 뒤에는 내 스테이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한 만큼 촬영 오늘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 로켄조 향수를 들으면서 촬영하는 게 제 기억에 남더라고. 향수 맡으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 정말 처음 맡아본 향인데 좀 신선하고 자연에서 갑자기 온 향이라고 느꼈어. 아 확실히 이거는 켄조 같다. 정말 100% 생각할 것 같아. 되게 유니크하고 럭셔리해 보인다? 라고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뿌리고 다니고 싶어. 플라워 바이 켄조 새로운 향도 많이 도전하고 싶으면 머스크 향도 되게 너무 세지도 않고 어느 정도 살짝 따뜻하면서 유니크한 향이라고 확실히 느꼈어. 누구나 잘 어울릴 것 같아. 세 번째는 이제 사탕. 사탕을 먹으면서 촬영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사탕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갑자기 최애 사탕 돼버렸어. 와 너무 어려운데? 초콜릿은 뭔가 먹으면 좀 얼굴이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나는 젤리? 그쪽으로 좀 마음이 더 간 것 같아. 나는 사탕. 근데 너무 희한한 게 파란색 되게 좋아하거든? 그 색깔? 자연스럽게 계속 파란색을 쓰고 있네. 파란색도 좋아해. 다섯 번째는 아바타 2 최근에 나오는데 퀄리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보면서 또 되게 재밌게 봤어. 물도 파란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란색도 워낙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색깔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키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자연감의 커넥션이 좀 깊어요. 좀 유니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바타 2 너무 사랑합니다. 팬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무대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싶고 춤도 열심히 잘 출 수 있게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은 마음이 확실히 생겼어. 아, 당연하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난 너무 좋지. 나만의 소원이라고 생각해. UTX2 마지막인데 크게 목표를 세워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영국에서 이런 리서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종이로 만든 커피를 마시면 30%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진짜 한번 마셔봐야겠다. 일단 커피는 원래 안 마셔. 나는 커피 너무 싫어해. 근데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 멤버가 이제 스미가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를 해서 한번 마셔보라. 그래서 추가를 했는데 근데 그나마 좀 맛있더라고. 라스트로 이제 스테이한테 작년에 딥 엔드라는 곡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행히 많은 스테이랑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올해는 다음에 어떤 노래를 만들까? 노래 늘 항상 새로운 노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 일단은 지금은. 근데 또 바꿀 수도 있지 다음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만의 약간 생각? 깊은 생각도 이제 알려줬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뷰티풀 촬영 다시 또 하게 되면 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우리 뷰티풀 그리고 스테이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이건 다 그냥 반말로 하면 되는 거죠?